1987년 삼성 회장에 취임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은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삼성의 제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세탁기 생산 라인의 불량품 제조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은 뚜껑이 몸체와 맞지 않자 아무렇지 않게 칼로 테두리에 잘라내 조립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건희 회장은 93년 프랑크푸르트 비상경영회의에서 생산과 판매 수치에 급급한 양 경영이 아닌 좋은 상품을 만드는 질 경영으로 근본적 혁신을 주문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농담이 아니다. 나는 5년간 이런 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터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휴대전화 화형식입니다. 휴대전화 시장에 진출한 삼성의 휴대폰은 모토로라나 노키아에 비하면 통화 품질이 좋지 못하였고 통화가 안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불량률은 11.8%였습니다. 이에 이건희 회장은 돈 받고 불량품을 만들다니 고객이 두렵지도 않냐? 라며 임직원 2천여 명이 보는 앞에서 15만 대의 휴대폰, 카폰, 팩시밀리를 불에 태웠는데 이는 당시 시가로 500억 원 어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런 결단력 있는 모습으로 2002년 삼성전자는 4,500만 대의 휴대폰을 판매하며 3조 원의 수익을 올렸고 애니콜 신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경영과 질로 승부하는 경영, 내가 변해야 한다,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던 이건희 회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